십종방편해라 그랬어요. 이시에 금강양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불자야 보살 마사리 제육지행을 구족한 뒤에 제육지행을 구족한 뒤에 요깁 제7원형진된 원형 진된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인된이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토를 잘못 달았어요. 진된 이렇게 읽습니다. 제7원행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당수 10종 방편해니 마땅히 10가지 방편해를 닦아야 하나니 기수승도니 닦아서 수승한도 수승한도를 일으켜야 하나니 수승한도 하등이 있고 그 수승한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소위 선수 수 비록 선수, 비록 잘 닦는다, 무엇을? 공, 무상, 무원, 삼매. 공, 삼매, 무상, 상이 없다는 삼매, 원이 없다는 삼매. 이 삼삼매, 흔히 삼삼매라고 하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비록 잘 닦기는 닦거나, 그걸 닦아보려면 뭐예요? 공하니까, 중생 돌볼 마음이 안 나. 남이야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슨 뭐 인과를 몰라가지고 뭐 사정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거 관심 안 가자 소승들은 왜냐 공인데 뭐 무상인데 뭐 현상이 없는데 뭐 아무 꿈도 없는데 뭐 그런데 중생들이 무슨 짓을 한들 그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소승 마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 혼자만 그냥 열반에 들어서 이생 여기서 사연하라 끝내버리면 끝이요. 그게 그냥 최종 목적이니까. 그래서 무의 열반에 들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갖췄으나 잘 닦았어. 그러나 자비로서 불사중생하며 자비로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는 게 중요해. 이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그, 달마 스님의 그 선법 가르침이 최초의 그 기치를 든 것이 관심일법 총습지행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을 관하는, 마음 닦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르고 있다. 총습지행이라는 게 뭡니까? 지행이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내지 십바라밀, 그 다음에, 그 인의예지신, 그런 것까지도 다 재행이라고 하는 말에,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걸 다 닦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할 일이 많은 거야. 근데 마음 하나만 관절하면 끝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 좋아. 마음이 놓여. 그리고 달마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 전부 틀린 말입니다.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관심일법 총습지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잘못된 말이라. 여기 봐요. 공과 무상과 무원 삼매를 닦았지만은 자비로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생 보살피고 중생이 인과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큰 지옥 드나들기를 그냥 자기 그 집에 드나들듯이 하고 동산에 드나들듯이 하고 놀이터에 드나들듯이 하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깨우쳐줘야 될거 아니야. 그거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 관심일법은 그야말로 관심일법에 어떻게 그게 다 포함됩니까? 그런 이치가. 관심은 관심뿐이야. 다른 행위 그게 포함 안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말인 양으로 관심일법이 총습쟁이다 해서 떡 앉아가지고 그걸로 할일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천만에 잘못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수득 재불 평등법.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법을 다 알았으나, 비록. 알았으나. 그러나 상락 공양 불이라. 항상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부처님하고 평등하다. 한 마음 깨달음 부처님이다.
물론 그렇죠. 신불급 중생이 시선 무차별이니까 재벌과 평등한 법을 얻었으나 그러나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공양 올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환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수의 공, 관공 지문이나 비록 관공, 공을, 공의 지혜를 관하는 문에 들어가서나, 모든 것이 공하다. 그 우리가 반야심경 또 금강경 그 공의 이치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가면서 그 공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과 논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공을 발견한 것은 참 위대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다 마스터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뭐라고 근지 복덕하며 복과 덕을 부지런히 모아야 돼. 그래서 관공지문이라는 게 뭡니까? 아공, 법공, 구공. 나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함께 공한 이치. 그걸 이제 삼공을 금강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반야심경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냥 공짜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위시해서 600권 반야부 또는 600부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승 시교예요. 대승 불교에 들어가는 초인문서라, 인문서. 대승 시교라고 했잖아. 비로소 시자, 처음 시자. 대승 불교의 이치에 들어가는 인문서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물론 뭐, 양이야, 많지, 양이야. 양 많다고 꼭 뭐, 그 좋은 건 아니니까. 흙이 많지만 흙이 그렇게 좋나요? 다이아몬드는 조금만 있어도 엄청 그게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금도 양은 적지만은 흙이나 굴이나 돈 같은 것보다는 철 같은 것보다는 훨씬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양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수결이 꼭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크게 잘못된 이치라. 할 수 없이 그 다수결로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수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피해를 봤습니까? 그 다수라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봐요. 아공, 법공, 구공, 공의 도리를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도 예쁘여시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무고 아니 비설신인데, 아니 비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안개 내지 무의식계 12년도 없고, 팔정도도 없고, 무슨 사성계도 없고, 싹 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이치를 다 알기는 알았으나, 근지복덕이라. 요게 남아있다고요. 근지복덕. 부지런히 복덕을, 닦아서 모아야 돼. 복과 지혜를 닦아서 모아야 돼. 이게 환경 말고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 관공지문이라. 공으로 관하는 지혜의 문에 들어간다. 색적시공, 공적시색, 무관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를 안다. 나는 없다. 그럼 나는 이제 반야심경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번역도 하고 강설도 하고 하다가 글자 넉자로 딱 요약하니까 나는 없다가 되더라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 반야심경 그게 이게 70자인데 나는 넉자로 번역을 했지. 넉자로 번역하니까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요즘에 도울 선생이 반야심경에 대한 책을 냈는데 아주 재밌게 냈어. 근데 차마 그, 쌍스러운 소리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여섯 자로 번역했더라고, 여섯 자로.
여섯 자로 번역해가지고 요즘 많이 읽히고 있어요. 나도 여기 저 해명화가 사서 보내줘가지고 내가 잘 읽었는데 그 소리 보면 아주 쌍스러운 소리로 표현을 했어. 여섯 글자로, 우리말 여섯 글자로. 그, 방송만 안 나가면 하겠구만. 우리끼리. 그렇습니다. 근지복덕이 중요합니다. 근지복덕. 우리가 그러한 도리, 나는 없는 도리를 다 안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복과 덕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아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별을 다섯 개를 치고도 더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치를 제일 그 분야분야로 부분부분 낱낱이 그렇게 설명한 품은 이세간 품입니다. 이세간 품에 가면은 전부 권실쌍행이라 권과 실, 방편과 실법을 쌍으로 행하는 이치를 제일 여러 번 강조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세간 품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수월지 삼계나 장엄 삼계 하며 그랬습니다. 역계, 세계, 무세계, 삼계로 멀리 떠난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소위 소승 불교, 의 목적입니다. 삼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안 오고, 윤회도 안 하고, 여기 지구상에 사는 중생들이야, 뭐 지옥을 가든, 뭐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막 찢고 벗고 싸우든, 몰라라 하고 나는 삼계 떠난다 말이야. 아, 이런 가르침이 불교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불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월지 삼계나. 그러나 뭐라고? 삼계를 떠나는 그런 그 실력은 갖추고 있어. 실력은 갖추고 있어. 그러나 장엄 삼계하면 삼계를 잘 장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착하게 살고 육바라밀을 닦고 인의 예지를 지키고 그리고 인과를 믿고 첫째 인과를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하면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는 거야. 그게 장엄 삼계라. 삼계를 장엄하는 거야. 장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삼계 떠나버리고 그 맨몰라 하면 그게 뭐 부처님이 어찌 그렇게 했겠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하더라도 80노구를 이끌고 그때 인도 평균 수명이 30에서 40 사이야. 평균 수명이. 그런데 80을 사시면서 그 인과의 도리 하나라도 가르치고 연기의 이치 하나도 가르쳐가지고 모든 것은 전부 연기의 법칙대로,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도록 무리하게 그렇게 욕심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그 자비라. 그게 장엄삼계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면 그게 장엄삼계라. 요즘 우리가 또 뭐 급식 활동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우물도 파주고 자전거도 보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무슨 그 학용품도 사다 주고 또 뭐 한때 북한에다가 이제 국수 공장도 세워주고 그 밀가루도 보내서 국수도 그 많이 만들어서 배고프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수필경 정렬 제 번뇌의 염이나 필경에 모든 번뇌의 불꽃을 정멸하게 해서 다 깨트렸어. 필경에 번뇌의 불꽃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이 능이 일체 중생하야 능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으키고 소멸한다. 무엇을 탐진치 번뇌의 불꽃을 일으켰다가 껐다가 껐다가 살렸다가 살렸다가 껐다가 필요에 따라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일으키고 또 필요가 없으면 또 그걸 삼독의 불길을 꺼야 될 때는 또 끄기도 하고 그래서 제법 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에는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도다 그대로 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보살계를 반길이라고 하는 책 그게 이제
영명연수 선사가 보살의 서문을 쓴 책인데 그 서문에 그 구절 하나에 그만 반한 거예요. 제법 무행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도다라고 돼 있어. 여기 봐요. 일으킨다 해놨잖아. 기하로 멸한다. 무엇을? 탐진치 번뇌염. 탐욕과 진심과 치심의 번뇌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야. 비록 번뇌의 불길을 다 껐다. 끈 상태이긴 하지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는 탐욕 부릴 때는 탐욕 부리고 어리석음 보일 때는 어리석음 보이고 치심을 진심을 보일 때는 진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 수지 제법이 여환 여몽 모든 법이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미아리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변화한 것과 같고 수중을 물에 비친 달과 같고 경중상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은 줄 같아서 자성이 무의한 줄을 아나 자성이 본래 둘이 없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공안 줄을 아니지만 수심 작업이 마음을 따라서 업을 지는 것이 불업보살업 부처의 업도 짓고 보살의 업도 짓고 하는 그런 그 업을 짓는 것이 무량차별하다. 이렇습니다.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여몽환포령 여려여겨전하라고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위법 여몽환포령 여려여겨전 응작예시관 응당 이와 같이 봐라. 그래야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여기는 작업하라. 수심 작업하라. 기회에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업을 지어라. 업을 지어라 말이야. 우리는 업 안 짓는 걸 제일로 치죠. 그건 소승들이 하는 이야기야. 낮은 불교에서 업 안 짓는 걸 이야기죠. 우리가 업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업 안 짓고. 지금 물 한 모금 마시고 호흡 한번 하고 걸어가고 하는 것이 전부 업 짓는 것인데. 그리고 불업도 있고 보살업도 있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전부 불업이요 보살업이라. 야 대단하잖아요.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냥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그 이치를 한 페이지 묶었다면 지금 요달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 작업하라고 했잖아요. 부처의 업도 짓고 보살의 업도 짓고 살생할 것이 아니라 방생을 하고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하고 그런 등등 그런 걸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기로 하면 뭐 스님들이 더 많이 하죠. 업을 짓는 것이 무량차별하다. 한량없이 차별하다. 상황 따라서 경우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지 일체 국토가 유여허공이나 일체 국토가 마치 허공과 같은 줄 아나 허공과 같아서 같은 줄 아나 그러나 능히 청정여행으로 일체 국토가 유여허공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행 보살행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미 예지신 이러한 것들이 청정묘행입니다. 그러한 청정묘행으로 장엄 불토라, 불토를 장엄한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 말이야. 불토를 장엄한다. 살기 좋은 곳으로. 첫째, 인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 범죄가 일어날 택이 없죠. 저 정치판에 그 시끄러운 것들이 전부 인과를 모르고 그저 자기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없는 국민들만 애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 휘둘리고 하니까. 그 정말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그 법안들이 올라가서 그 발의된 지가 몇 년씩 걸려 그 올라가 있는데도 그거 전부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그 싸우느라고 밀쳐놓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참 좋은 일
해야 될 그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못하고 그 인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인과를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첫째 우리 자신이 잘 믿고 잘 실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야 돼. 그 내가 그 너무 자주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걸 제대로 실천을 못하니. 그다음에 수지 재불 법신이 비록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본성이 무신이나 법신은 어떤 형상 있는 몸이 아닙니다. 본성이 무신이에요. 신이 몸뚱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런 것을 잘 알아.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하면 법신입니다. 부처님 하면 법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대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로 이제 뭐 독립시켜서 그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도 다 법신 속에 포함되고 형상 없는데도 법신 속에 포함되고 형상 있는 것도 법신 속에 포함되고 내 마음도 법신 부처님에 포함되고 참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알고 보면 그거 그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납득이가요. 그러나 그걸 알아. 본성이 무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이 상호로 장인 귀신이라 상호로서 그 몸을 장롱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신은 서판을 자주 이야기하죠. 타고난 몸, 얼굴은 뭐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앞에 가서 그래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한다 하면은 그 저기 저 머리도 깨끗하게 깎고 수염도 깎고 가사장성 갖춰 입고 그렇게 딱 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국 스님들, 대만 스님들은 부처님까지 다 모셔놓고 부처님 백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하는 그렇게까지도 갖춰놓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뒤에다 모셔놓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앞에다 놓고 또 가더라고. 앞에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앞에 있는 부처님이 알아서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가 봐. 그리고 말도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말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아무리 농담하고 싶고 그 농담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좀 참아야 돼. 근데 그 못 참고 끊임없이 농담만 엮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보면은 어떤 이들은 또 TV에 그 저기 저 동방도 안 입고 그 조끼만 떠 입고 그 여름이라고 그러는가 그 런닝을 입고 또 거기다 조끼 딱 걸치고 나와서 TV에서 그렇게 강의하는 스님도 있더라고. 야, 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 신은 서판의 이치를 모르는 거야. 옛날 공무원 뽑을 때 네 가지 조건, 신, 그 생긴 거는 뭐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임하는 그 몸가짐, 마음가짐, 자세. 요즘 그 저기 뭐야 취직할 때 사람 뽑을 때 그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그 저기 저 뭐야 면접 하는데 그 나가서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게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보는 거라고 면접. 면접 본다 생각해야 돼. 면접 보는 사람이 그렇게 조끼만 입고 어른님 위에다가 조끼만 척 걸치고 가서 면접을 봐? 그러면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복장을 그렇게 하고 그게 신이야. 신 몸신자. 말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갖춘 대로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게 다듬어진 말로 가능하면 다듬어진 말로 그렇게 해야 되고 서는 요즘 이제 뭐 전부 컴퓨터로 글씨를 쓰니까 그래도 글씨를 쓴다고 남에게 글씨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 글씨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만약에 정 쓸 자신이 없으면 안 써야 돼. 그 다음에 판이라고 하는 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상이야. 정신이야. 불교적인 신심과 불교적인 사상
그것이 판단력이라고, 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뭐예요?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어떤 이들 보면요, 그 옷 같은 거 막 함부로 입고 또 그 옛날에 그 선방에 다닐 때 지대방에서나 이 수자들 그 거친 수자들 이렇게 보면은 큰 옷을 함부로 입고 그 이제 뭐 그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하면 할 말이 다 있어. 할 말이 다 있다고. 할 말이 뭐라고? 재불 부피니 본성이 무신이야. 부처님이 그 어떤 형상 있는 몸이 아닌데 뭘 그렇게 외모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행간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행간에 있는 그런 내용들, 숨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기로 하면 한 구절 안에 뭐 수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한 구절만 해도 얼마든지. 그 다음에 수지재불 음성이 성공 정렬하여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그 성품이 공하고 정렬해가지고서 불가언설이나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런 줄을 다 잘 알아. 부처님이 언제 뭐 말씀하셨던가. 84,000 법문 설해놓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사실인데. 그러나, 능수 일체 중생아, 능이 일체 중생을 따라서 종종 차별 청경 음성을 낸다. 그래서, 가지가지 차별된 훌륭한 음성을 내야 돼. 정말, 최고의 수준에, 그 사람 참, 보기보다 말하는 게 아주 양반같이 말해.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아주 교양 있어 보여. 나는 그 시시하게 봤는데 그 중 뭐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뭐 보통 중들인 줄 그렇게 알았는데, 아 말씀 들어보니까 영, 정말 달라. 정말 부처님 제자 같아. 아, 그 겸손,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근사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쑥, 무시하던 그런 모습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청정 음성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종종 차별 청정 음성을 낸다. 중생에 따라서, 부처님이 아무리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돼야 된다. 또 수수제불하야 모든 부처님, 비록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여지 삼세가 유시 일념이나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일념임을 일념 즉시 무량겁인 줄을 환하게 알긴 알지만은 수 중생의 의해 분별하여 중생들의 생각에 이해하고 한 또 분별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서 이 종종상과 가지가지 모습과 가지가지 시간과 가지가지 급수로서 이 재수에 이니라 모든 수행 행을 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치우친다든지 뭐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일변도로 그렇게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철든 사람으로서는 그게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 일법이 총습재행이다. 그 한마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망쳐놨습니다. 또 앉아가지고 그 마음 관찰하는 한 가지 법으로서 모든 수행이 육바라밀이다, 무슨 사서법이다, 사무량심이다, 이니 예지다. 그러니까 뭐 엉망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뭐 어디 뭐 제대로 가정 교육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사회 교육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대로 거기 하나도 고쳐지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라. 그 관심 일법 총수증이다 하면 아니다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돼.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사수법 사무량심 이미 예지를 닦아야 된다. 어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밥도 안 먹어도 되겠네. 그 안에 모든 행위 다 포함되어 있다면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야. 이것이 방송을 타고 나가가지고, 좀 이제, 문제를 일으켰으면 좋겠어, 이 말.
관심일법 총습장이다.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틀린 소리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버려놨다. 이 이야기가 방송을 타고 좀 문제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전에 저기 실상사에서 무슨 그 금강경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내가 조계사 불교 1번지 조계사 법당에서 무슨 뭐 무슨 영가 장사만 한다 뭐 그런 소리를 했는가 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 이야기 방송 좀 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한다. 누구 한 사람 따지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완전히 뭐 목석이 돼버렸는가 무슨 뭐 도인이 돼버렸는가